네, 안녕하십니까. 골닭건편 집장 알팀입니다. 예, 조금 전 끝난 경기에서의 토트넘 핫스퍼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조금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전반 23분이죠. 해리케인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네,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리버풀이 또 12라운드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예, 토트넘이 이제 1위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조세 무리뉴 감독도 이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조금 아쉬운 예,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도 승점 1점이 많아졌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예, 상대로 그런 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안다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승점 2점을 잃은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 45분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10분 마지막 10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45분부터 후반전 킥오프한 시점이죠. 45분부터 75분까지의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네, 토트넘 선수들은 볼을 지키지도 잘 못했고, 그리고 패스미스를 많이 저지르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많이 내줬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프타임 때, 네, 전반 45분 마치고 하프타임 때 락커룸에 들어가서 네, 볼 소유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공을 집어넣으면서 득점을 노리는 그런 형태, 장신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득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볼을 간수를 잘 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주의를 굉장히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그에 이제 끝까지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왜그 승리를 못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냥 뭐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 하프타임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안 됐기 때문에 예, 무승부에 그쳤다는 예, 패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진건 아니지만 승리하지 못했던 요인을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동점골 실점 장면에서 요리스로 골키퍼가 좀 아쉬운 플레이를 좀 하긴 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브로킹하고 또 상대에게 볼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 전달된 볼이 바로 이제 슐럽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동점골을 내주게 됐는데 요리스 골키퍼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뭐내 골키퍼는 세계 최고 골키퍼다라면서 굉장히 감수하는 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토트넘은 조금은 아쉬운 1대1 무승부를 기록은 했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패하지 않은 것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리고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새벽에 리버풀과 토트넘이 또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제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박싱데이 전까지의 이런 프리미어리그 선두권 싸움이 예, 그 경기로 인해서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날 뭐 오늘 경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